오늘 환경 공부는 지인 가고 유전 환멸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참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모두 깨닫는다, 각오한다. 무엇을? 유전과 환멸을. 유전은 뭔가 하면은 순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면은 100살에서부터 90살, 80살, 70살, 60살 이렇게 이제 거슬려 가는 것을 환멸이라 이렇게 이제 뜻은 그런데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생긴 것이 그 요건 이제 초기 불교에서 12인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유전문 환멸문 그래요. 문자 문자를 붙여 가지고 유전문 환멸문.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유전문은 뭔가 하니 처음에 우리가 무명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행이 생겼어요. 무명이 움직였어. 식 인식 작용이 생겼어. 무명 행 식 명색. 그다음에 이제 인식 작용이 생겨서 부모를 만나게 돼. 부모를 만나게 되면 부모 뱃속에서 그 명과 색, 정신과 물질, 육신이 될 부분과 정신이 될 부분이 그 속에 포함돼 버려. 그게 명과 색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그게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그것까지 정확한 그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명색 다음에 뭐죠? 육입이죠. 육입이 뭡니까? 육근 아닙니까? 아니, 비설, 신익. 그게 배속에서부터 생기잖아요. 태어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배속에 있을 때 이미 그게 다 갖춰져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육입.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뭐죠? 촉, 수, 애, 취, 유라. 태어나야 촉, 감촉. 아, 춥다, 덥다. 이것을 아주 잘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린, 그 막 태어난 아기는 보호를 잘 해줘야 돼. 그래갖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그 기온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습도라든지 특히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 습도 때문에 그 막 우리나라에 뭐 야단 나고 그랬잖아요. 그 가습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제대로 알아가지고 차라리 원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원시적으로 키우는 게. 그게 이제 촉이야. 감촉.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감촉이야. 촉, 수.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 감촉. 있음으로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배척하잖아요. 수. 그다음에 수 다음에 거기에 차츰차츰 나이가 이제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요. 여기 저 어린아이를 내가 한 3살인가 4살 된 아이를 봤는데 촉수 애취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받아들인다면 애야 애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취해. 이런 것들이 나이 순으로 이제 있는데 뭐 거의 동시에 생기죠. 그 어린아이를 내가 보니까, 내가, 사탕을 이렇게 줬는데, 그 옆에 바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개를 얼른 집어서 집에다 넣었어. 그 딸내기 가는 것은 여러 개고 아버지가 한 개를 그 뺏어 먹었어. 뺏어 먹은 것도 아니야. 나도 하나 먹고 니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근데 그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냥 집이 무너져라고 우는 거야.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닭똥 같은 뭐 눈물을 막 떨어뜨리면서 이야 참 우리 인간이라는 그 물질이 인간이라는 이 물건이 물건이라고 해야 좋겠네. 인간이라고 하는 물건이 기기묘묘하게 생겨가지고 그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육근이 생겨서 촉, 감촉하고 애, 좋아하는 것은 애착하고 안 그런 것은 배척하고 애, 취, 취하고 유,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처음에 인연 잘 맺어야지 처음에 그냥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는
기어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뭐 온갖 문제가 그냥 다 일어나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본능이라. 애착하면 취하게 해서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애취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삶이 지속된다 해서 생. 삶이라 그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 그다음에 뭐죠? 노사 늙고 죽게 됐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늙는 일하고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게 이제 그런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유전문 그래요. 유전. 그다음 환멸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수행법에 있어서 사에서 노로, 노에서 생으로, 생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 무명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서 그것을 거슬려 올라가면서 소멸해 가는가. 이게 이제 그 어려운 수행법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수행할 때 요 12단계를 12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12단계를 유전문, 환멸문, 유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을 자기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그 환멸을 해가는 거예요. 유전이야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환멸은 수행이 그게 꼭 개재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 그게 이제 환멸문입니다. 그런 것을 진가고 다 깨달아 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부터 이제 그 수행을 하셨고 그 후에도 이제 그 수행이 많이 이제 행해졌으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진시연 일체국토하면 그러니까 대승보살이 되면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일체국토에 다 시연해 어디든지 다 필요에 따라서 다 나타내 보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진정득 열애지에 하나니 열애지에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그 열애의 지혜까지도 다 증득하기를 원한다. 이게 원바라밀입니다. 하나니 시적 능정 원바라밀이니라. 이것이 고능이 원바라밀. 원에 대한 성취, 원에 대한 완성, 원에 대한 완성을 청정히 하는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정, 원, 바람에, 능정, 능이 청정하게, 훌륭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십바람의 설명이 아주 여기에 제대로 그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바람이라, 힘. 구, 심심력하야, 깊은 마음의 힘을 갖춰서, 무유, 자비엄, 고며. 왜 역바람이 필요하냐? 자비엄이 없게 하는 까닭이며. 심심, 깊은 마음의 힘을 갖춰서, 자비엄이 없게 하는 까닭이며. 그래,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아주, 대화가 오고 가면서도 깊이 있게 잘 생각해가지고, 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뭡니까, 바람에 나붓기는 물결처럼,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만 쫓아가는 그런 대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 좀 참고, 그 대화의 말의 뜻을 이해해가지고, 그 뜻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말만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말은 다 들어봐야 안다잖아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우리가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건 심심력이 아니고 천심력이야. 얕을 천자. 얕을 천자 마음 심자. 얕은 마음의 힘이라. 그 이제 좀 대화 조금 생각해 가면서 깊은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무유 자비엄 고며 자비엄이 뒤섞이고 물들미 없게 하는 연구네. 그 다음에 구 심실력하야 깊은 믿음의 힘을 갖춰가지고 무능 최복고며 능이 누구도 그 사람을 꺾어서 항복받을 수 없는 연구다. 이게 힘입니다. 신심의 힘. 저기 뭐 불교에 대해서는 뭐 신심이 우선이고 또 이제 그 신의 도원 공덕, 뭐, 오늘 또 어떤 거사님이 신의 도원 공덕, 뭐, 그걸 아주 열심히 막 열었어.
수십 번을 써가지고 곳곳에다 이제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화엄경에 있는 말씀을 많은 조사 스님들이 공부하고서 제일 많이 소개하고 인용하고, 글 쓸 때 인용하고 법문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있다면은 신의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선법, 그 구절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상당히 많잖아요. 내용이 한참 되잖아요. 그게 개송이 한 7, 8개 개송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산 좋아하잖아. 신심이야말로 제일 가는 재산이다. 제일 가는 재산이다. 신심, 믿음의 힘. 여기 보면 믿음의 힘을 갖춰서, 믿음의 힘이 강하면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 그 생화장을 하든지 말든지 지구는 돈다. 지구 도는데 어쩌란 말이야. 태양이 돈다고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신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모든 당시 사람들의 그 사상, 생각, 이것이 전부 태양이 돌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저거 이제 신의 뜻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 화형을 시키는 그런. 그래서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인가 바티칸에서 참여했잖아요. 우리 선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처형을 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참여합니다 하고 200년 전 일을 이제서 참여한 거예요. 200년 전 일을.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은 그래요. 그 우리 불교사에도 뭐 정말 그 불교를 위해서 몸을 던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힘은 생명도 못 어쩌지 못해. 죽인다 해도 그 말 안 들어. 죽이려면 죽여라. 나의 믿음은, 나의 소신은 이런데, 이것이 진리인데 어쩌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누구도 꺾지 못한다. 여기 벌써 2600년 전에 이런 말씀 해놨어요. 자기 어떤 소신이 확신하다면은 누구도 내 생명, 이 몸뚱이 아싸가도 이건 뭐 관계없단 말이야. 또 구대비를 가야 큰 어엿비 여기는, 불상이 여기는 힘을 갖춰서 불생피렴고며 피렴,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을 내지 않는다. 이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자식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뭐 일하는 거 피곤해하겠어요? 피곤해하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 대비력을 갖춰가지고서 피렴을 내지 않는다. 보살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그 보살 대승 불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불교입니다. 구 대자리에 가야 큰 사랑의 힘을 갖춰서 소행 평등고며 행하는 바가 평등. 이 사랑은 누구든지 사람을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구 총기에 가야 능히 방편으로 지일체 의고며. 그래서요, 총기력은 뭡니까? 다 지니는 힘. 이건 이제 참 우리가 공부할 때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좀 좋겠습니까? 총기라는 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히 방편으로서 일체의 모든 이치, 좋은 이치를 다 지니는 연고며, 또 구변절에 가야 영일체 중생으로 환히 만족하며, 변절력을 갖춰가지고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히 하고 만족하게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늘 그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내가 요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고 보다 더 그 어떤 그 말을 구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어휘가 풍부하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전달하는데 그 나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그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전번에 서울서 그 온 어떤 그 불자님은 아 스님 그 언어 구사력이 상당하네요. 그 그러고 가더라고. 뭐 그 그분도 뭐 그 교수하고 뭐 그래 뭐 늘 가르치는 사람이라. 아, 근데 아이고 무슨 말이냐. 내가 제일 취약한 점이 그 점이라고 내가 그랬지. 나는. 변제력을 갖춰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히 만족하며 정말 이 근본 그 바탕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경전 이 정말 훌륭하고 참을 뛰어난 가르침이 딱 그 바탕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집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찻집도 짓고 뭐 놀이터도 세우고 뭐 온갖 거 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능력은 이제 변제력이야.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환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 바람인력 하야 바람인력은 뭐라고 완성하는 힘 완벽하게 하는 힘을 갖춰서 장엄 대승고면 대승법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탈 수 있는 이 지구보다도 더 큰 그런 그 탈 것을 장엄하는 연고며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그 속에 다 태워서 함께 싣고 가는 그래 큰 탈거리 대승. 그래 이제 스님들이 뭐 타고 왔어 그러면 아 내가 대승 타고 왔어 그러면 이제 그럼 대중교통 타고 왔다 이랬어요. 대중교통을 아이 뭐 아, 바빠서 바빠서 할 수 없이 소승 타고 왔다 그러면 택시 타고 왔다 이랬어요. 택시 타고 왔다 이제 아셨죠? 그게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는 일반화돼야 돼요. 그런 말이. 예. 그 이제 불법도 자기 한 사람의 그 안녕만을 위한 그런 불교가 많고 불교에 입문하자마자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타고난 대승보살이야. 타고난 대승보살. 그런 이들이 또 많아요. 요즘 보면은 그런 이들이 참 많아. 그런 것이 이제 대승과 소승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구 대원력 하야 큰 원력을 갖춰서 영불 단절고며 이것은 이제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1년에 두 사람씩 그 교화해서 자기 절로 데려오라고 했더니 그 만약에 두 사람 교화하지 못하면 오지 마라 했더니 그만 안 오더래. 아 그래서 그 스님이 오던 사람도 안 오더라. 그래서 손해봤다고 그게 이제 그 방송에 나오니까 요즘 참 편리하잖아요. 방송에 나오니까 그런 소리 다 듣는 거야.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모시고 못 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런 마음이 대원력이야. 대원력을 갖춰서 그래야 불법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 그 요즘 뭐 그 불교 교양대학에 사람이 준다고 모두 야당이야. 걱정 걱정이야. 근데 여긴 갈수록 자꾸 사람이 이렇게 불어나잖아. 그래서 영불 단절이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돼. 이 화엄경 법회가 여기서 저 혼자만이 할 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심히 알뜰하게 공부해가지고 곳곳에서 그 한 사람 모아놓고도 하고 두 사람 모아놓고도 하고 세 사람 모아놓고도 하고 인연 따라서 그거 뭐 사람 늘리려고 그 애쓸 거 없습니다. 인연 되면은 다 저절로 모이게 됐어요. 보살 정신으로만 하면은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화엄경 법사가 돼가지고 곳곳에서 그
환경을 가르치는 그런 그 법사 노릇을 하기를 그렇게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불 단절해 영원히 단절하지 않는 연고며 구신통력하여 신통력을 갖춰서 출생 무량고며 출생이 한량 없는 없게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불법이 끊임없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구가지력하여 이거 가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피력입니다. 우리가 가피력 하면 잘 알아듣죠. 가지력을 갖춰서 영신에 영수고며 믿고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게 하는 연고며 그 뜻입니다. 신, 해, 영수 전부 달라요. 믿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영자는 이해할 해자보다 좀 더 많이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영자는. 그다음에 수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연고며 이게 이제 불보살의 가피가 있어야 돼요. 또 열심히 우리가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면은 저절로 가피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사경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눈치 보여서 슬쩍슬쩍 안 볼 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아이고 거사님이 커피도 타다 주고 사경하고 있는데 커피도 타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아 그렇게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피력 아닙니까? 아, 온 가족들이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이 어쩌다 와보면 할머니가 열심히 사경하고 있으니까 그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근사한 거 배우고 가잖아요. 뭐 말로 가르칩니까? 그 저기 저 할머니 그 책상에 뭐예요 하고 묻는 거야. 그러면 아 너희들은 알 거 없다 그러면 알 거 없다 하면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낚시에 물린 거야. 그럼 이제 차근차근하게 사탕도 주고 뭐도 이제 커피도 사주고 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 그만 간단하게 교화되는 거예요. 네 불교 믿어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시적 능정 역바람이라 힘의 바람이를 능히 훌륭하게 하는 일이다. 정자 힘바람이를 능히 훌륭하게 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바람이라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지 탐욕행자하며 탐욕이 많은 탐욕을 잘 부릴 줄 아는 사람을 알며 야 저 사람은 참 탐욕이 많아. 또 지 진의 행자하며 지네. 저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 말 두 마디도 안 넘어가. 첫 마디에 화가 벌컥 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 우리 도반들은 있는데도 자주 봐요. 그 상대 말을 무슨 말인가 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화를 내든지 해도 될 텐데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화부터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지 우치행자 하면 우치행. 아주 어리석은 중생 어리석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죠. 어리석은 행자를 어리석음을 행하는 사람을 알기도 하며 또 지 등분 행자 탐진치 이 삼독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아유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또 들어 있죠. 또 진심 안 내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또 현명한 사람도 들어 있긴 있어. 그 나머지는 또 있다 하더라. 그것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분행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알기도 하며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네. 그거 뭐 재산이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 수학 지행자 하며 수학지 그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뭐 세소 학교에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있듯이 우리 불교에도 우리가 수학에 나가는데 그 지위가 있어. 그런 것을 이제 아는 알기도 하며 또 일념 중에 지 무변 중생 행하며 한순간에 무변 중생 가 없는 중생들의 행을 알기도 하며 또 지 무변 중생 심하며 행을 알고 여기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끝없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기도 하며 또 일체 법 진실을 알며 일체 법의 진실을 알며 이 지혜니까 지혜 바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다는 게 지혜란 게 뭡니까?
철저히 완전하게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진실을, 일체 법의 진실을 알기도 하는. 또 일체 열의 역, 아, 부처님의 열의 힘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며, 또 보각 오 법계문 하나니, 널리 법계의 문을 가고, 널리 가고 하나니. 그게 이제 궁극에 가서 십바람을 가운데서 최종 지혜 바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능이, 그 능이 정지 바람이리냐. 지 바람이를 훌륭하게 하는 것, 완성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법 도생이라.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청정하게 모든 바람이를, 모든 바람이를 청정하게 할 때, 또 모든 바람이를 원만하게 할 때와 모든 바람이를 버리지 아니할 때 대장엄 보살성 중에 머물고 크게 장엄한 보살성,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같은 그런 훌륭한 보살, 그런 지위에 머물고 수기소렴 일체중생하여 그가 생각하는 바 일체중생을 따라서. 관세음보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든지 천수천하이잖아요.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도 모자라서 수기 소렴 그 생각하는 바 일체 중생을 따라서 개위 설법하여 다 위하여 설법해서 그 일본의 그 산주상간도라고 알죠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33관세음보살 모셔놓은데 그럼 한번 가보셔야지. 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면은 관세음보살 상을 여러 가지로 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유독 합장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상, 그게 평범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왜 합장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인사하려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당신이 합장하고 딱 나를 향해서 합장하고 있는 거야. 합장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에게 한번 가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합장을 하고 예배를 하는 분이야 그분이. 그거는 숙제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관세음보살이 이 못난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왜 합장하고 있는가. 합장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합장하고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설법해서 영정정업하여 청정한 업, 정업, 아, 좋은 말이죠. 정업을 더욱더 늘어나게 해서 이득 도탈호대 도탈 제도에서 벗어남을 얻게 하되 타악도자를 교사 발심하며 악도에 떨어진 사람, 아휴, 잘못 악도에 떨어진 사람을 가르쳐서 하여금 발심하게 하며 불교의 목적을 악을 고를 떠나서 낙을 얻는 것이다. 이고 등락이다. 악도에 떨어지면 고통 받을 거 아니야. 지금 뭐 그 거두절미하고 뭐 그 우리 눈앞에서 악도에 가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 또 형무소에 갈 사람들, 또 형무소에 가게 될까 봐 오마조마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게 딸린 권속들 전부 악도에 있는 거예요. 같이. 안 그래요? 내가 그전에 어떤 거사님이 풀이 죽어갖고 왔어.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동생이 큰 집에 가 있어서 그랬대. 그러니까 동생이 큰 집에 가 있는데 형님 집 뭐 동생 집 사돈네 팔촌까지도 전부 악도에 다 같이 가 있는 거야. 권속 중에 한 사람이 가 있으면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내가 늘 말하는 거 악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악도에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고통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마음을 바라게 한다, 발심하게 한다.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인과를 가르쳐야 돼. 바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악도에 떨어져 있잖아. 그 권속들, 전부 다 계산하면 수십만 명도 넘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 악도에 있는 거야, 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 따지고 보면 인과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인과를 가르치는 게 제일 급선무라. 그래야 세상이 편안해지고 모든 그 권속들과 본인과 악도에서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불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세상이 편안하게 되지가 않아요. 명상 아무리 해봐야 지 마음 하나 편안하지. 옆집에서는 전부 악도에 떨어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먼 미래에라도 몇 년 후에라도 말하자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인과를 가르쳐야 돼. 인과를 철두철미하게 깨닫도록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사상이 온 나라에 크게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인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왜 너희 집에 콩이 나느냐 말이야. 고통의 콩이 나느냐. 아, 콩을 심었으니까 고통의 콩이 났지. 왜 고통의 팥이 났느냐. 아이, 고통의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났지.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그 이치예요. 그 교사 발심하며 타 악도자를 교사 발심 가르쳐서 발심하게 하며 이 난중자를 제 난중자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자를 영근 정진하며 어려우면은 열심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다 탐 중생의 시무 탐법하며 탐욕이 많은 중생에게는 탐욕이 없는 법을 보여주며 진심이 많은 중생에게는 평등한 행을 행하게 하며 평등을 행하게 한다. 그래 사람이 화내는 것은 지는 잘났고 지는 옳고 옳기만 하고 지는 잘나기만 하고 남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그 차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행하게 하는 것이 진심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나도 실수를 잘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하면 그만 화가 뭐같이 나잖아요. 그 내 실수할 것을 생각해서 얼른 내 화를 가라앉혀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다진 중생에게서 영행 평등하며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착견 중생에게 위설 연기하며 법문이 오늘 너무 좋네. 어떤 소견에 집착해 있는 중생들에게는 연기를 이야기해 줘야 돼. 연기. 인연 연기. 예. 그런 그 잘못된 소견은 전부 인연 연기. 그것도 결국 인과하고 같은 뜻입니다. 연기도요. 전부 연기 관계로 인연 생기, 인과, 원인과 조건과 연장은 조건, 그 다음에 생기 일어난다. 흥망성쇠가 전부 연기 연멸이라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병들고 왜 죽습니까? 늙고 죽습니까? 아,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신라 때 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원효 대사가 가가지고 태어나지 말 것이여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로다 죽지 말 것이여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다 하니까 옆에서 어떤 또 도인이 있다가 뭐 말이 그래 맞냐 생사 고로다 그래 버리면 될 것을 생사 고로다 하면 될 것을 태어나지 말 것이여 말은 근사지 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이로다 죽지 말 것이여 죽는 것이 괴로움이로다 딴에는 무슨 많이 안다고 원효가 그래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야 도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조사를 하는 거야 들으니까 말이 너무 많고 구질구질하니까 생사 고로다 그러면 될 것을 참 근사하잖아요. 아니 불교 안에는요 이게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근사한 말씀과 교훈이 될 것이 참 많아요. 이설 연기하며 욕계 중생에게는 교, 이, 욕, 애, 악, 불선법 이런 것을 가르친다. 이 욕. 욕과 욕심과 진애와 악과 불선법 이런 것을 떠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며 욕계, 색계 중생에게는 그래서 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욕계. 예, 우리는 모두 욕계 중생에 해당됩니다. 색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있는 중생. 욕심은 별로 없어. 형생만 몸뚱이만 가지고 있어. 위기 선설 비발산화하며 그를 위해서 비발산화를 설하며 선설하며 비발산화는 마음 챙김 요즘 그 남방불교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 챙김 사띠라고도 하고 마음 챙김 윗바산화 들어보셨죠? 윗바산화는 이제 그 원음에 맞게 한 것이고 중국에서 이제 그 소리대로 번역하면 그 음력을 하게 되면 비발산화 이렇게 본래 번역이 되어 왔어요. 윗바산화입니다. 써놓으세요. 윗바산화. 그 다음에 무색계 중생에게는 위기 선설 미묘 지혜하며 무색계 이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육신도 없고 어떤 정신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색계 중생이라 무색계 중생에게는 미묘한 지혜를 이야기해 준다. 이성의 사람들은 성문연각입니다. 이성의 사람들에게는 교 적정행하며 적정행 그 사람들은 적정행을 좋아하니까 자기 그저 남이야 뭐 굶든지 뭐 헐벗고 있든지 떨든지 상관없고 그저 자기 조용하게 이제 있기를 좋아하는 게 그게 적정행이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것밖에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낙대성자 대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위설 심력 광대 장엄 열 가지 힘과 광대한 장엄을 위하여 설하느니라 여기 왕석 초발심시에 저 옛날 처음 발심했을 때 견 무량 중생이 한량 없는 중생들이 타 악도하고 제 악도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한량 없는 중생들이 처음 발심했을 때 말이죠. 대사자후로 큰 사자후로서 이게 뭐 사자는 사자후 한번 하면은 백순문지의 개내열이라 온갖 잡된 짝만한 그 짐승들은 내가 찢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 자빠진대요. 여기서 이 화엄경에서나 대승불교 경전에서 사자후라고 하는 말이 잘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주 뛰어난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가르침을. 부처님의 그 아주 뛰어난 진리의 가르침을 사자후 그중에서도 대사자후로서 자 여시 언어대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아당이 종종 범으로 내가 마땅히 가지가지 범으로서 숙이 소응하여 그 응당할 바를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맞춰가지고서 이 도탈지라 그들을 제도하고 해탈케 한다 하니 보살이 구조 여시 지하여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춰서 광능 도탈 일체 중생이라 널리 능히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해탈케 하느니라. 이게 왜 시간이 다 가버렸어? 응? 예정된 데서 많이 남았는데 웃잖아 이거. 그래요. 막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